딩동딩동. 페페 왔어요. 안녕하세요. 별이 다육을 사랑하시는 다육맘님들. 별빛 다육에서 토요일 날 실방에서 6번 세트가 당첨되었답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아이들이 오늘 도착했는데 제가 미리 박스를 열었답니다. 우리 아이들 보이시죠?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렉트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나 튼실하고 예쁘답니다. 일렉트라는 이렇게 옆에 꽃대가 나오고 있어요. 너무나 예뻐요. 이렇게 튼실하고 예쁜 아이가 제게 왔답니다. 일렉트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원 마리아. 공원 마리아랍니다. 얘도 한번 봐주셔요. 잎이 통실통실하니 너무나 예쁘고, 정말로 튼실한 아이가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공원 마리아랍니다. 그리고 공원 마리아도 여기에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창들이 요즘 꽃이 피는 시기인가 봐요. 야, 정말 예쁘죠? 정말 기다리던 아이가 이렇게 제게 왔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동원 마리아랍니다. 델타포스. 델타포스. 와, 이 아이는 정말 얼큰이에요. 델타포스는, 이렇게 제가 뺨으로 하며, 와, 이렇게. 와, 검지로. 엄지와 검지의 한 뺨이랍니다. 델타포스. 가에는 피멍이 들어있고요. 안에 손톱 한번 봐주셔요. 손톱이 얼마나 뾰족뾰족, 날카롭게 자기 위상을 자랑하고 있답니다. 야, 델타포스. 정말 득템했습니다. 정말 예뻐요. 델타포스 한 분 봐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도 튼실하니 좋습니다. 델타포스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6번은 내 아이가 있었답니다. 아메티스트. 아메티스트. 아메티스트 한번 보셔요. 가에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렇게 붉은 빛으로, 검붉은 빛이라 해야 하겠죠? 이렇게 막 점이나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때 한번 보세요. 짜잔! 이렇게 자구가 밑에서 나오고 있답니다. 어떻게 심어줘야 이 자구가 붙어서 잘 자라고 있을지, 어떻게 심어야 할지, 저는 초보라서 이럴 때는 어떻게 심어줘야 할까 굉장히 걱정이 된답니다. 자구는 연두연두 하면서 너무나 예쁘지 않나요? 야들야들 연두연두 하답니다. 그런데 야들하진 않죠. 이렇게 짱짱하니. 너무나 예뻐요. 아메티스트. 마음이 설렙니다. 이 아이들을 예쁜 집을 찾아서 잘 심어서 다시 다육맘들에게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언박싱한 아이들은 일렉트라, 델타포스, 아메티스트,
동원 마리아 이렇게 네 아이들을 언박싱했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육맘님들 크리스마스에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